산뜻하게 생각해. 넌 남자들 저 뒤에 돈이 너무 중요해. 오빠 다시 다시 불러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힘들고 친구 간에 트러블이 생겨 곤란할 때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틀어놔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고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깜짝으로 축하인지 정말 몰랐고요. 정말 몰라서 저는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네, 편지를. 네. 박수, 학생들, 안녕. 오늘은 내 생일이야. 오늘 깜짝 파티는 정말 감동이야. 아, 정말 깜짝 파티였지? 선생님이 벌써 40살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너무 불쌍해서 좀 알고.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해. 예전에는 홀홀 단신, 아무것도 책임질 것이 없었는데 가끔은 아빠로, 남편으로, 학교에서 교사로, 교회에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거움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사명을 기억해보곤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민해보곤 해. 편지라서 또 오랜만에 쓴 편지라서 어색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태어났냐고?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물론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한테는 속상한 노래가 아니라고 늘 생각해. 난 잘생겼으니까. 정확히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신이 있으시다면 나 같은 귀족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나는 결론을 짓고 있어. 그리고 그 보내신 이유에 따라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 말이야. 돈이 인생의 행복인 것으로 여기거나 내 삶의 아방이나를 삼켜버리거나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 순간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다양한 나무들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의 나라의 숲을 만들어가는 학교. 학교는 뭐지? 시작! 나무숲! 다양한 나무들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의 나라의 숲을 만들어가는 학교. 나무와 숲! 교육 목적 내용처럼 선생님도 너희들을 존중하고 너희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동생들과 언니, 오빠들을 존중하며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땅에 고통받고 약하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품을 만들어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목사님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시를 한번 읽어줄게요. 시입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바다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딜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물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네. 이게 뒤에가 정말 좋거든. 뒤에 잠깐 불러볼게요. 잠깐 꺼주시겠어요? 오늘 노래예요. 더 그런 사람이니 오케이. 더 상처받지만 이제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가 한 20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말을 내줘 숨기지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뒤에 가서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인데 이 가사처럼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남아 수학생들 되길 응원하길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이상! 그리고 이게 이런 걸 말로만 나눔과 잠깐만 은성아 너 어디가니? 잠깐만 이런 거 원래 또 나눔과 사랑의 수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는 안 되고 5만 원짜리 2장 주겠습니다.